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기마대 기마대국인데 맛상 대국이네요. 맛상은 변형포진, 기마진 줄에서 기마족파가 면포를 넘는 변형포진 두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죠. 면포 나와주고 찾기를 굳이 안 여셔도 됩니다만, 그래도 하나 열어봅시다. 귀이상 나무 같이 나와가지고 바꿔 먹으면 되고요. 진출해서 바꿔 먹자. 올리면은 이제 먹지 마라, 교환하지 마라 이건데, 여길 때리고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치지 마라고 이렇게 두는 거죠. 여기를 먹어볼게요. 여기를 먹고 먹겠죠. 이렇게 이제 변으로 압조라고 이렇게 들어서는 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에 차가 이렇게 들어서는 수를 둘 수가 있죠. 또 이렇게 형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죠? 이렇게 상을 달라고 보면은 마가 이렇게 변으로 가서 막아야 되거든요. 이러면 그냥 상이 죽죠. 이걸 올리셨는데 먹으면 되죠. 상을 치하고 가면 되고, 또 묶여가지고 또 형태가 안 좋고. 이제 우측차가 나가서 공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형태상. 우측차가 진출해가지고, 이제 면포 잡으러 갈 수도 있고요. 이쪽 포를 잡으러 갈 수도 있고. 장기 형태가 좀 아주 안 좋죠. 면포를 잡으러 가면 이제 살 올려서 대응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 포를 잡으러 가봅시다. 이 포를 잡으러 가면 돼. 살 올리면 이제 포장이라서 이 포가 포를 못 지켜주죠. 먹으면 되고. 포장이니까 포가 차를 못 먹죠. 뒤에 또 마까지 죽을 수가 있겠네요. 차가 말을 먹으면 되니까 포 말을 다 먹은 것 같습니다. 망했죠, 장기가. 근데 이쪽 차길이 열리면은 이쪽이 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쪽이 좀 위험해지는 국면이 되죠. 일단 이 마는 죽어 있으니까 마가 이렇게 나가 볼게요. 장군을 쳐서 이제 끼우면은 공을 내려주고 달라고 하면 마가 이렇게 오는 수도 있거든요. 견마를 쳐도 되고. 네. 차가 살을 칠 수도 있습니다. 먹으면 이제 밑장에 통이 나오니까. 살을 쳤을 때 이제 마로 이렇게 막을 수도 있겠네요. 마로 막고 오면 둘 수도 있겠습니다. 차로 죽이면서. 일단 이 막을 냈으니까 요렇게 차면서 상을 지켜주도록 할게요. 한번 뭐 지켜주면서 가봅시다. 포를 달라고 하면 이제 포가 앞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저 이거는 이제 포를 넘어가면은 오히려 이제 차가 걸려버리죠. 이런 수로 별로고요. 이러면 이제 상도 나갈 수가 있죠. 이 자리에 오셨어야지 좀 여기라도 막는 건데. 상도 진출하면 되고. 뭐 천천히 놓읍시다. 뭐 마도 죽어 있고 죽어 있는 기물이 많죠. 이만현님 어서오시고요. 먹었으니까 먹어주고. 아, 이거 마가 나오면서 이제 포가 차를 걸면서 병을 달라. 뭐 괜찮을 수 같습니다. 일단 여기 먹어주고요. 먹으면 되죠. 포에서 차가 걸렸으니까. 안 먹으면 여기 귀에 붙으면서 장구 치니까, 먹고 장군이나 치니까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고 이제 포가 병을 먹는 정도 될 수가 있겠네요. 치는 수로 안 두고, 아니면 차가 이게 면포로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수를 두시질 않네요. 포가 뭐 요렇게 넘는 수도 있거든요. 여기 외통, 여기 장구 치겠다고 둘 수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면포 달라고 좀 오는 수가 있습니다. 포가 넘어가면 이제 마가 죽으니까. 마가 진출하면은 장구 부르나요? 지금 장구 부를 수도 있네. 마장 부르면 이제 사로 받으면 좀 위험하죠? 그런 수도 좀 존재를 하네요. 한번 막아줍시다. 한번 막아주고, 장구 부는 수도 방패를 한번 해주고, 상을 치면 이게 뭐, 먹고 도는 거죠, 뭐. 이 상을 죽이고, 뭐, 기물 이득을 많이 치였으니까, 방패를 합시다. 수비를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말을 죽이든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차를 걸어봅시다. 차가 여기 올 수도 있거든요. 포로 먹지를 못하니까. 뭐, 말을 죽이고 한번 넣어볼게요. 방비를 한번 하죠. 아, 여기로 오시네. 말을 줍시다. 마먹으라고 주고 살 한번 넣어주게요. 요렇게 넣어보죠. 먹으라고 주고 사도 넣어주고 수비 한번 하고 줍시다. 점차가 워낙 많이 나가지고 한번 뭐 수비가 추면은 말을 먹겠죠. 그럼 이제 뭐살 한번 받아주고 그냥 받아주고
포로 달라고 하면 이제 포가 이게 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첫대국이라 가지고 머리가 안 풀려가지고 천천히 내풀이도 할 겸 전체 도봅시다. 포를 넘겨볼게요. 먹으면 이제 여기 이제 장고 붙겠다. 살을 다리 삼아 이제 포가 이제 여기 지켜주니까 차가 여기 붙으면서 잠글 수가 있죠. 그렇게 두고 이제 상이 걸렸으니까 상으로 이제 졸 때려버리고 여기까지 뭐하죠? 산길이니까 차가 졸을 먹을 때, 아, 졸로 상을 먹을 때 포가 이렇게 반대로 넘으면서 포를 쓰도록 할게요. 지금 포 달라고는 못 갑니다. 산길이니까. 졸로 먹을 겁니다, 아마. 졸로 상을 취하겠죠. 뭐, 그거는 당연할 수가 없고, 포가 이제 반대로 넘어서 이 포를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포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포를 뭐, 중포나 하포로 내려서 포를 쓰면 되겠네요. 점수가 그래도 거진 10점은 이기고 있죠. 마도 죽이고, 뭐, 상으로 졸치고, 여기도 죽이고, 죽여도 점수차가 많이 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쪽에서 손절을 좀 해야 됩니다. 이쪽에서 이득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양차가 이쪽 가서 이쪽을 털어버렸죠. 거의 당연히 이쪽이 약해지는 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장기에 상대차가 이쪽에 하나 있으니까 이쪽 수비도 안 하고 이쪽 공격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쪽에서 더 이득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장기가 좋은 거죠. 줄 거는 주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포를 먼저 넘겨가지고 살 올리면은 이제 하기포를 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중포로 가도 되는데 발빠르게 중포로 가지 않고 하포로 일단 왔습니다. 살 올리면 이제 포가 넘을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장군을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살로 받으면 이 포가 이렇게 넘어가지고 살을 겨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가는 수가 좋죠. 자, 굳이 뭐 하기포로 안 가도 되고 살 하나 취할 수가 있으니까 요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빠지면서 장군에게 말을 쳐버린 수도 될 수가 있죠. 멀도도 좋으니까 이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몇 판 두고 구단 가도록 할게요. 먹으면 되죠. 먹으면 되고 먹으면 되죠. 포가 또 사먹으면서 장군이 지금 포를 먹을 수가 있는데 먼저 먹으면서 장군을 먼저 불러버리고요. 차장이니까 뭔가 응수를 할 때 차가 포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만 살짝 이렇게 돌려주면은 둘 게 없죠. 궁으로 포를 못 먹죠. 차가 있으니까. 양사가 떨어졌고 중앙 졸마나 먹은 겁니다. 졌다고 봐야죠. 포가 뭐 여기 넘겠다 이런 건가요? 이러면 끝났죠. 장기가. 포를 넘겨서 차를 달라고 하고 차가 피하면 차가 이제 궁성이 들어가면서 입궁이 그냥 외통입니다. 외통. 잘 뒀습니다. 기마도 기마되고 있으니까 기마 쪽 찾길 여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차와 병 묶어놓고 찾길 안 열면 양찾길 열자 여러 번 얘기 드렸고 양찾길 열어가지고 빠르게 박살 내보자는 거죠. 마가 나와서 명포 놓고 경영포 진찰이면서 중앙상이 먼저 진출하겠네요. 차가 빠르게 나가볼게요. 이쪽 공략하겠다 그런 거죠. 기상도 진출해주고 이쪽으로 이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곰당님 어서오시고요. 일단 병 달라. 응수로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올리면 이제 일로 가는 거죠. 뇌나면 죽었죠. 마가 빠져서 지킬 수 있는데 마가 빠지면 지키면 포로 논스톱으로 치면 됩니다. 이렇게 먹어버리고 상으로 취할 때 차로 먹고 안 먹을 수가 없죠. 먹겠죠. 먹고 뭐 이 독병 상 다 살릴 수가 없으니까 상이 중앙으로 왔을 때 뭐 상 달라고 하면은 뭐 병 달라고 한다 아무거나 죽었죠. 아무거나 뭐 죽어 있는 기물입니다. 상 달라고 가도 포가 넘는 수는 있긴 한데 뭐 이 병 달라고 합시다. 병을 하나 더 먹고 가죠. 요렇게 가면 뭐 죽었죠. 먹고 갑시다. 이득 취하고 가면 되니까. 기물 교환하고 하는데 병이 하나 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해가 가시죠? 어차피 양찹새를 가는 게 이 병에 병 하나 먹겠다고 보통 가는 거거든요. 프로들 대국에서 병 하나 더 먹고 차이에 졸 하나 더 먹고 차이에 대국이 이제 끝납니다. 고수 대국에서. 거기서 이제 0.5점 차를 극복을 모여가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상으로 치고 들어오겠다 그런 거네요. 상으로 치고 먹으면 여기 붙겠다. 아, 잘 보셨네요. 좋은 수 같습니다. 일단 합조를 해주고 상으로 치면 이렇게 먹어야죠. 여기 붙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응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좀 위험하네요. 차가 잘 들었었습니다. 좋은 수네요. 차가 올라와서 병을 지킬 수가 있겠네.
상이 나오셨고 상으로 또 얘기를 치겠다 그런 수가 좀 존재를 합니다. 일단 먹을게요. 상으로 치고 나중에 먹으면은 양덕을 노리겠다 그런 건데요. 일단 또 면포로 한번 달라고 와보죠. 면포로 달라고 하는 게 선수고. 일단 또 장군을 한번 불러볼 수도 있습니다. 장군을 부르면 사로 받으면 또 귀상 장군이 있으니까 공을 내릴 때도 말을 달라고 와볼 수도 있고요. 형태를 조금 꼬아보죠. 장과자 불러주고 상장 있죠. 상장 상장도 불러주고 천궁을 하나요? 오호 천궁. 이야 무서운 분이네. 천궁을 하면 차가 일단 요 자리에 빠져볼게요. 앞장이 통이죠. 앞장군의 통이기 때문에 응수를 해야 됩니다. 공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장군의 통이거든요. 야, 무섭게 두시네. 잘 넣습니다. 포가 이렇게 넘어서 지키면 됩니다. 포가 이렇게 넘어서 지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면은 2장을 부르는 게 아니죠. 다시 2장 갑니다, 2장. 2장이 그냥 가버리죠. 공이 못 들어가니까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천궁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천궁은. 천궁 한 방에 그냥 가버렸죠. 천궁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점수는 이기고 있는데 져버렸죠. 저분이 점수가 덤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냥 가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굿!